3, 2, 1. 2023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상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2022 상지의 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학생들의 활약을 알아보겠습니다.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식음료 경연대회에서 대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고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대학 최강자, 상지대 소프트볼부 소식입니다. 전국대회 우승 트로피를 두 번이나 들어 올렸고 최근에는 아시아컵 국가대표에 6명이나 선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팀은 2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각영상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하여 금상과 이사장상 등 2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공모전 대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으며 전시회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등 많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한국외식산업학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상지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콘텐츠학과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패션디자인학과는 품바 패션 디자인 공모전에서 전국 1위와 넥타이 디자인 공모전 입선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국민철도 SR, 대한적십자사, 노인복지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등 셀 수 없이 많은 기관과 협력하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한의과대학입니다. 올해 초 한의사 국가고시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고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도 배출했습니다. 또한 한의대는 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강원도 곳곳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교내에서는 총 4번의 진로탐색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중고등학생이 한의학에 대한 꿈을 키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수님들의 소식입니다. 한의과대학의 이수진 교수님, 이영광 이희복 교수님과 정희철 교수님이 각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건설시스템공학과 김상호 교수님이 우산동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원주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상지의 구성원이 뜻을 합쳐서 상생의 길을 걷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상지인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상지대학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많은 예비 상지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원주고등학교와 횡성여자고등학교에서 우리 대학을 방문했으며 강원도의 정보소외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전공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발전기금 기부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지를 향한 진심 어린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총 295명의 개인 기부자와 35개의 기관에서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셨으며 20억 3,400여만 원의 발전기금이 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년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멋진 소식들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